자, 오늘은 화성화 원리 2입니다. 화성화 원리 2, 두 번째. 고정음과 이동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음이라는 것은 고유음이라는 얘기고, 이동음이라는 것은 가변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정도 이 고정음 개념, 이동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정음 개념과 이동음 개념이 상당히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간 차원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자연장음계, 순장음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연장음계를 장이도 위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장이도 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첫 음이 도에서 레로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이동의 개념입니다. 이동 개념. 가변된 거죠. 가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장이도 위로 올려서 레미파솔라시도레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조표 처리가 되어 있죠. 조표가 샵이 두 개 붙어 있죠. 자, 이 샵 두 개 붙은 것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음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표만 보시면 레미파솔라시도레가 되죠. 레미파솔 라시도레. 자, 이것이 자연장음계가 한음 올라온 거예요. 자, 한음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레로 시작하는 다장조 음계일 뿐이죠. 조표 두 개를 없애고 보면 다장조 음계지만 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로 시작하는 다장조 음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다장조이지만 다장조 음계이지만 음계 구조가 다르죠. 음계 구조가 달라요. 장음계 음계 구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장음계의 음계 구조는 3음과 4음 그리고 7음과 8음이 단이도 반음이라고 했죠. 장음계의 음계 구조는 3, 4음과 7, 8음이 반음이어야 됩니다. 단이도요. 나머지는 장이도, 한음이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레로 시작하는 다장조 음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음계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는 2음과 3음이 단이도고 6음과 7음이 단이도예요. 위치가 바뀌었죠. 원래 3, 4음과 7, 8음이 단이도여야 되는데 2, 3음과 6, 7음이 단이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계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음계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상충되는 거죠. 원래 순음계, 순장음계와 순장음계의 자연장음계의 음계 구조에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충되는 것을 부합시켜줘야 됩니다. 상충되는 것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맞춰줍니까? 어떻게 맞춰줘요? 3, 4음과 7, 8음을 단위도화 시켜야 됩니다. 단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단위도입니까? 3음과 4음이 단위도입니까? 아니죠. 2음과 3음이 단위도고, 3, 4음은 장위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8음도 단위도입니까? 아니죠. 현재 장이도 상태인 거죠. 도레이니까. 원래 순장음계에서 도레, 칠, 도레는 장이도죠. 자, 여기가 단이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레가 단이도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대로 볼까요? 첫 음, 이음 레와 이음 미, 장이도죠. 여기 손볼거 없죠? 그 다음에 이음 미와 삼음 파, 이것이 바로 단이도 상태이죠. 단이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이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미를 건드려야 됩니까? 파를 건드려야 됩니까? 미를 건들면 안 되죠. 미는 이미 이름과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도로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음을 건드리면 안 되고, 삼음을 건드려줘야 돼요. 어떻게 건드려줍니까? 삼음을 반음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의 샵이 붙게 되는 겁니다. 파의 샵이 붙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삼음과 사음, 파샵, 소리, 단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를 반음 올림으로 인해서 그 아래 이음과 그 위에 사음 간격이 장이도와 단이도로 정렬이 된 겁니다. 부합이 된 겁니다. 장음계의 음계 구조에 부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 사음과 오음은 고정음으로 보면 솔라죠. 솔라는 장이도이고, 이동음에서도 여기 파솔은 장이도이기 때문에 손볼 거 없습니다. 부합 상태죠. 부합 상태. 그 다음에 솔라 여기서도 부합 상태니까 손볼 거 없습니다. 장이도죠. 그 다음에 라시 6음과 7음이죠. 6음과 7음이 원래는 장이도 자리예요. 장이도.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이도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이. 단이도이기 때문에 요것을 장이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음을 건드려야 됩니까? 7음을 건드려야 됩니까? 6음을 건드리면 안 되죠. 6음을 건드리면 이미 6음은 5음하고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6음 건드리면 안 되고, 7음 도를 반음 올려주는 거죠. 도를 도 샵이 되게 해서 장이도가 되는 거예요. 도에 샵이 붙어서 장이도가 되고, 자연히 8음과는 단이도가 되는 거죠. 도샵 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음이 변화가 됐습니까? 어떤 음이 변화가 됐어요? 파음과 도음이 변화가 됐죠. 파음이 반음이 올랐고 도음이 반음이 올랐어요. 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와 도에 샵이 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표예요. 조표. 이 파와 도는 반음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이든지 파음은 샵이 붙은 것이고, 도음도 샵이 붙은 거예요. 한 옥타브 위 파, 두 옥타브, 세 옥타브, 네 옥타브의 위에 있는 파나 그 아래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세 옥타브, 네 옥타브 아래에 있는 파음들 무조건 샵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샵이에요. 그래서 파와 도는 무조건 샵을 붙여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와 도의 샵이 붙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독보를 하시겠습니까? 독보를 어떤 음으로 독보를 하시겠습니까? 이 독보를 레미 파샵 솔라 시 도샵 레 이렇게 독보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독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독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레가 뭐가 된 거예요? 레가 도가 됐기 때문에 레가 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독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음이죠. 이동 독보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가변 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변 차선. 고정 차선이 있고 가변 차선이 있죠. 이 가변 차선이라는 것은 차량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차선이 가변 차선이에요. 고정 차선은 변하지 않죠. 고정 차선은 무조건 변하지 않지만 가변 차선은 차량 흐름에 따라서 통행이 가능하고 통행이 금지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이 음악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음을 고정음이라고 합니다. 고정음을 고유의 음이다 하고, 그리고 조성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음을 가변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미 파샵 솔라 시 도샵 레를 영어 음 이름으로 읽으면 뭐예요? 영어 음 이름으로 읽으면 D, E, F 샵, G, A, B, C 샵, D예요. 자, 이것이 이 영어 음 이름 D, E, F 샵, G, A, B, C 샵, D는 라장조 음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라장조 음계의 이름이 아닌 고유의 음이에요. 고유의 음. 라장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레미파샵 솔라시 도샵 레를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장조의 이동음 도레미파 솔라시 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독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태리 음 이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무조건 이 다장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장조 개념으로만. 어떤 조표가 있는데도 다장조 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악 연주자들이 보는 것처럼. 기악 연주자들은 어떤 면에서 고정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조표가 있어도 앞에 곡그 최초에 시작하는 부분에 조표가 당연히 있어요. 조성이 나오죠. 하지만 기악곡은 조성이 있어도 중간에 연주하다 보면 뭐 변조도 나오고 조가 많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정음으로 보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동 도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동 도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은 다장조의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라장조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마장조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바장조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장조를 포함한 이 12개, 이론상으로는 17개의 조가 있다고 했죠. 그 모든 조의 음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든 조성에서 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독보를 하지만 다른 것은 뭡니까?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모든 조성을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읽지만 단 한 가지 고유의 음이 달라요. 다 달라요. 조성마다 고유의 음이 다르죠. 고유의 음이 달라요. 다를지라도 이동음으로는 무조건 다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어떤 조성이든지요.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고 이 고정음과 이동음, 고유음과 가변음,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바로 잡고 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음명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어서 계속 화성학 원리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